자, 그러면 자, 대한민국이 IMF로부터 그 지원을 받을 당시 그 IMF 총재였던 미셸 캉두시 이런 사람이에요. 안경 썼을 때, 안경 벗었을 때, 이 사람이고 그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서는 연기를 맡은 배우가 여기에 있죠. 자, 미셸 캉두시. 1933년 5월 1일생으로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이고, 프랑스의 재무부 장관 출신이고, IMF의 7번째 총재.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파리대학 경제학 전공이고, 프랑스 국립행정학교 행정학 석사. 그래서 프랑스의 재무국장, 그리고 그 유럽 경제 공동체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거쳐서 1982년 프랑스 재무장관을 거쳤고요. 그리고 1987년 한 제가 태어나기 몇달 전에 IMF 총재가 돼요. 그리고 1992년, 1997년까지 쭉 연임을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IMF 체제를 딱그 해결하고 난 다음에 2000년에 사임을 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왔었고 그 1997년 겨울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임창열 부총리하고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했던 그 인물이에요. 근데 1990년대에 대한민국이나 태국 등 그때 1997년 전후로 있었던 아시아의 전반적인 금융위기 때이 구제금융에 대한 대가로 경제 긴축 빡세게 시켜가지고 구조조정을 너무 빡세게 요구해가지고 미국 의회나 학계에서도 그 뭐냐 이 깡드슈라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래요. 별로 안 좋아했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2000년에 IMF 총재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한 7년인가 8년쯤 뒤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이명박 씨로 정권이 바뀌기 전후로요. 그 깡드 씨가 어딘가에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했다고 해요. 저기요. 그때 내가 당시 너무 무리한 경제 처방을 아시아에 강요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라고 자기도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래서 뭐 이제 어떡하라고? 이미 늦었는데. 그 여파로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은 지금 같은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출산율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서는요, 이 미셸 캉두시를 연기한 배우가 맹상 카셀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그 빨간 넥타이, 약간 머리 빡빡이인 분이 있죠. 그분이 맹상 카셀이라는 배우래요. 자, 그렇구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팩폭을 한 적이 있죠. 방한을 해가지고 한국은 눈앞에 닥친 현실적 위기를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라고 팩폭을 해버리죠. 이렇게 팩폭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 사건 일단은 이 사태가 이어진 시기는 2001년까지예요. 자, 이 아시아 외환위기,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큰 국난이었던 시기는 한국전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큰 위기를 겪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예요.
국가 부도 시기. 일본은 1990년에 거품 경제가 붕괴했었고, 대한민국은 이 외환위기를 겪었고, 미국은 2001년에 9.11 테러를 맞았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 각 기업이 그동안 무분별한 과잉 투자, 이를 방조하고 조장한 국가의 금융 정책, 외국 단기 자본의 공격 등.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IMF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서 이에 따라서 대량 실직, 대량 파산, 부도 등으로 벌어졌던 각종 그 외환 위기예요. 1997년 11월 이 사태를 인정한 이후로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2001년 8월까지가 걸려요. 근데 대한민국 경제는 그전까지도 이미 일본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기술하고 자본을 계속 차입을 해왔던 상태야. 그리고 경제 운영을 하면서 이미 외채가 2천억 달러였어요. 외채가 이미 2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래서 대규모 실직, 무더기 부동산 매각, 금융 불안 등으로 인해서 중산층이 무너지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정말 뼈를 깎으면서 감행한 구조조정으로 자산의 양극화, 노동의 양극화, 이게 지금처럼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이 영향을 받고 있고, 여기서 극복을 못하고 있죠. 그렇구요. 근데요, 사실 그 1997년 외환위기가 그 일어나기 불과 몇달 전까지 그 우리나라 그 경제신문들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경제신문이요, 이랬어요.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니다. 조선일보예요. 조중동이에요.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자, 왼쪽이 한국 경제 위기가 아니다. 이거는 3월 8일. 그리고 오른쪽은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금융개혁 추진해야. 이거는 그 9월 18일. 이건 조선일보 기사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꼬셨 그 우리를 막 안심시키려고 했었어요. 자, 그랬었는데 국민 외채 부담은 한 사람당 580만 원에서 한 사람당 2,320만 원까지 증가하게 돼요. 주간 그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 당시에는 종합 주가 지수라고 불렀는데 당시 코스피 지수가 200선대까지 내려갔고요. 주가 하락폭이 역대 사상 최대. 그리고 1997년 1월 27일 재계 14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났고, 3월 19일 삼미그룹이 부도가 났고, 그 4월 21일에는요 그 우리한테 그 친숙한 그 참이슬 있죠. 그 참이슬을 그 주조했던 회사가 원래 진로그룹이 있어요. 진로그룹이 1997년 4월 21일에 망했어요. 참고로 현재 진로는요, 하이트 맥주에 인수돼가지고 현재는 하이트 진로라는 그룹 그 기업으로 재편돼 있어요. 하이트 진로로 그 통합돼 있어요, 현재. 그리고 1997년 5월 15일 삼립식품이 그 호빵 만드는 회사 있죠, 삼립식품 그 부도가 났고요. 그리고 1997년 5월 19일 미도파가 부도 방지 업체로 지정이 됐어요. 미도파 그 쇼핑의 그 모기업 대농그룹이 부도가 났어요. 그 대농빌딩 저기 우리 동네 근처에 있거든요. 마포대로에 있어요. 그 그룹 건물이.
그리고 1997년 5월 21일, 뭐냐. 1997년 5월 21일, 해티그룹이 부도 루머 유포했던 사람을 고발을 해. 루머가 터졌다는 거야. 그리고 5월 31일에는 한신 공영, 한신코아 있죠. 법정 관리 신청을 했고요. 7월 15일에는요, 대한민국 재계 4위였던 기아자동차가 부도 처리됐어요. 기아자동차 충격이었죠. 그리고 10월 15일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뭐냐 네이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했던 쌍방울 그룹이 화이 신청을 해요. 쌍방울 그룹이. 근데 진짜 기아가 부도난 건 진짜 충격이었어. 기아가 그 전까지 막그 뭐냐 세피아 열심히 만들면 세피아 크레도스 열심히 만들면서 응? 세피아 크레도스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각종 그급 세단들 막 만들면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던 그룹이 그렇게 부도가 났을 줄은. 그 쌍방울이 1990년 10월에 화이 신청. 그 여파로 KBO 리그 구단 쌍방울 레이더스는 사실상 해체됐죠. 그 충격 여파로 제대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쌍방울 레이더스는 해체되고 해체 후 SK 와이번스가 다시 창단하게 돼요. 그래서 쌍방울 레이더스하고 SK 와이번스는 별개의 그 구단 역사를 갖고 있어요. 해체 후 선수들만 받아가지고 재창단한 거기 때문에. 그 1997년 11월 1일에는 해태제가 결국은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해서 그 전까지 한국 시리즈 아마 해태 타이거즈가 1996년인가 1997년인가 뭐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시리즈 막 계속 우승하고 막 그런 강팀이었는데 아마 그때까지 해태 타이거즈가 그 무려 9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달성했던 그 씀에도 불구하고 해태제가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결국 해태 타이거즈는 그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에서 그 인수를 하게 돼요. 왜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했냐면요. 그 기아자동차를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해요. 그래서 현재 그 기아자동차 브랜드는 현대자동차 그룹 거예요. 현대자동차 그룹 거고 그 현대기아자동차가 타이거즈를 인수를 해가지고 현재 기아 타이거즈라는 독립법인이 있어요.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으로. 그래서 현재는 그 2017년까지는 그 기아 타이거즈 사장을 그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그 기업 사장이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기아 타이거즈를 독립법인으로 독립사장을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까지 기아 타이거즈 단장이었던 인물이 현재 기아 타이거즈의 사장이에요. 그리고 1997년 11월 4일 백화점으로 유명했던 뉴코아가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뉴코아는 현재 NC백화점으로 바뀌었죠. 그 뉴코아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요. 뉴코아 백화점이 순천에도 있었어요. 순천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호남고속도로하고 남해고속도로 그 시종점이 순천이잖아요. 순천이었잖아요. 현재도 호남고속도로 시점은 순천이에요. 지금 남해고속도로는 시점이 저기 이제 영암으로 바뀌었지만, 목포에서 부산까지죠. 이제 남해고속도로는. 근데 이제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은 영암부터예요. 어쨌든. 근데 그 순천이 지금도 이제 전라남도 동쪽 지역에서 교통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 순천나들목에서요, 그 백강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백강로라는 도로를 타고 옛날 17번 국도, 그 도로를 타고 고갯길을, 순천나들목에서 고갯길 넘어오면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뉴코아 백화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킴스클럽, 뭐 NC 백화점, 뭐 하여간 뭘로 바뀌었어. 아마 그 옆에 홈플러스도 있을걸요? 그 근처에 그 느낌표 기저귀 도서관 있죠? 어쨌든. 그리고 1997년 11월 26일에는요, 그 온누리 여행사가 부도가 나요. 그리고 12월 5일에는 금융기관 최초로 고려증권이 부도가 나고요. 12월 6일에는 재계 16위 한라그룹이 부도가 나요. 그 건설회사죠. 그리고 1997년 12월 7일, 그 1997년 12월 7일에는 그 쌍용자동차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게 돼요. 대우가 부도난 거야. 대우도 부도나가지고 그 르망, 그 르망만 르망하고 그 티코를 만들었던 그 대우 국민차, 그 대우 자동차를 쌍용 자동차가 인수하게 돼요. 현재 그 쌍용그룹 JMSUNG82님, 유풍선 1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핑가이 고마워요. 현재 그 쌍용그룹 사옥, 저기 공덕 5거리에 있죠. 그 공덕역에 있어요. 우리 옆 동네에 있어요. 거기에 그 쌍용그룹 사옥 있죠. 그리고 12월 12일에는 동서증권이 부도가 나요. 12월 27일, 역시 건설업계 중에 하나인 청구그룹이 부도가 나요. 그 아파트 많이 지었던 그 그룹 있죠? 청구그룹. 그 그룹 부도나고요. 1998년 1월 6일,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중소기업이 100여 개 이상이 한꺼번에 도산해요. 그리고 1998년 1월 14일에는 나산그룹이 부도가 나요. 그래서 지금 그 원래 원주에 연고지가 있었던 그 나산이라는 그 농구팀 있었거든요. 나산그룹이 관리하는 노, 그 나산그룹의 그 모기업으로 하는 그 농구팀이 있었어요. 원주에. 그 팀은 현재 그 모기업을 돌고 들어가지고 현재 동부그룹 그 DB그룹에서 현재 모기업이죠. 그리고 1998년 1월 19일에는 극동건설이 부도가 나요. 극동건설, 그 거기도 부도가 나고, 그 극동 아파트 저기 풍납동, 천호동 뭐 그쪽이 있잖아. 그 아파트. 그 1998년 1월 30일 삼양식품이 화이 신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삼양이 이때 진짜 뼈 빠지게 또 그렇게 라면 사업에 목맸잖아. 그리고 1998년 1월 31일에는 그 원유그룹, 그 원유기업, 우유 만드는 기업인 파스테르 기업까지 망했어요. 참고로 파스테르가 그때 그 시대에 그 횡성의 민사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그 재단 투자했던 그룹이죠. 그리고 1998년 3월 7일에는 이제 대학에서도 부도가 나기 시작해요. 1998년 3월 7일에는 단국대학교가 부도가 나요.
당국대학교가 부도가 나는데, 그 8호선 단대고거리 역 있죠. 거기 있는 단대동하고는 단국대학교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전혀 1도 관련 없어요. 어쨌든 단국대가 대학 사상 처음으로 부도가 나요. 지금은 이제 대학들이 그 경제 구조가 안 좋고 그러면 막그 통폐합하고 그러잖아요. 국공립대도 통폐합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전라남도에 국공립대가 두 개가 있었어요. 광주에 전남대학교가 있었고 여수에 여수대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남대학교 통합됐죠? 그래서 여수 캠퍼스가 있죠? 그 여수 둔덕동이 캠퍼스 있어요. 그렇구요. 근데 단국대학교는 이때 그 다른 학교하고 통폐합되는 식으로 그 없어진 건 아니고 단국대학교는 현재 살아났어요. 단국대학교는 그 뭐냐 2007년에 죽전 캠퍼스를 완공해가지고 그 2007년에 죽전 캠퍼스 완공해서 2학기부터 가을 학기부터 죽전으로 옮겨갔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그 성남시하고 그 용인시하고 각그 뭐냐 지역 협력해가지고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서울에 있었을 때보다 더잘 되는 것 같아. 단국대는. 그렇고 3월 10일, 3월 18일 대농그룹 계열사들이 모두 부도가 나요. 그 대농그룹의 그 백화점이었던 미도파가 결국 최종부도 부도가 나요. 그리고 5월 12일에는 거평그룹이 해체해요. 그리고 1998년 결국 대기업 중에요. 대우는요. 그 김우중 회장이 사퇴하게 되고 12개 계열사가 워크아웃. 그래서 대우는 결국 자동차만 남기고 나머지 계열사들 다 외국 기업에 팔았어요. 그래서 대우전자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거잖아. 대우전자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그 대우차는 그 어떻게 외국으로 그 뭐냐 쌍용으로 인수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대우 쪽이요. 그 대우 쪽이 그래서 그 쌍용하고 그 뭐냐 그 로고 같이 써요. 브랜드. 그래서 정확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동안 빌렸던 외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당장 갚을 외환은 없는 거야.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IMF에다가 저기요, 우리 한국 돈좀 빌려줘요. 갚을게요. 한 거야. 그러니까 2008년에 그리스 사태까지는 아니야, 솔직히. 근데 그 사실 대한민국은 1996년까지만 해도요. 1996년에 대한민국 OECD 가입했잖아요. 엄청 진짜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호황기를 달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1996년에 무역 적자가 230억 달러였어요. 230억 달러였어. 그리고 외채가 1000억 달러야. 이미 한일 수교 협정이 이뤄진 이후로 기술하고 자본을 계속 일본으로부터 계속 차입을 해왔었어.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애초에 좀 없었고 경제 문제를 조기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일단은 이 1997년에 그 IMF 외환위기는요,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쳤던 그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잠깐만요. 이 이미지가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기업들, 그 부도난 소식들 있죠. 이게 당시 MBC 뉴스데스크에 방송됐던 그런 각종 짤들이에요. 각종 짤들인데, 그때 상황이 다 이랬어요. 그냥 이렇게 길어. 다 이랬어요. MBC 뉴스, 그러니까 당시에 지상파 방송사들 뉴스만 켜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가지고 맨날 그 기업 부도났다는 소식이 계속 그 터지던 시점이었어요. 어쨌든 이 아시아 금융위기, 대한민국이 1996년 OECD에 가입을 했는데 GDP의 5%에 달하는 경상수지 수지 적자를 맞이했고, 정부는 사치성 수입재가 원인임을 해명을 해요. 그래서 투자로 수출을 늘리는 투자 조치를 했지만, 그쵸? 여러분들 다 반지 하나씩 냈을 거야. 그 은행에 다 갖다 팔았잖아. 받은 건 없지만. 투자로 수출을 늘리는 투자 조치를 취했지만 실패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1997년 1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미국 내수도 축소될 정도였어요. 미국 수입이 감소가 돼. 미국에서 수입을 줄인 거야. 그래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건 고사하고, 달러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외국 자본을 대량으로 유치한 국가들이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사태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 대한민국의 원화 화폐를 평가 절하를 시키고, 이로 인해서 또 갚아야 할 돈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화폐 평가 절하를 못하게 되면서 경상수지 악화를 견뎌야 됐고, 그리고 수출량 부재에 이어서 전에 계약해둔 수입 물품으로 유동자금 경색. 그래서 재고품은 덤핑 판매해가지고 자금 수혈하고 단기 부채까지 끌어오게 된 거야. 최후의 보루로. 그 전까지만 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매년 300억 달러는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정부 보유 발표 외환 보유액의 5배를 뛰어넘는 그 1700억 달러대의 엄청난 외채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1997년 10월하고 11월, 정부는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서 118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급히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외 부채 상환용 외환까지 이때 다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1997년 12월, 1997년 12월,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3.1%였어요. 그리고 1998년 1월,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전달 3.1%에서 4.5%까지 올라가요. 한달 동안 도산한 기업이 무려 3,300개예요. 법인 기준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27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1999년 2월,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8.7%까지 올라가요. 하지, 이때를 피크로 실업률은 줄기는 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막 계속, 막 일자리를 찾아줍시다 해가지고, 방송사에 막그 광고까지 나올 정도로, 그 취업박람회 뭐 이런 건 계속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그, 취업난은 엄청나죠. 그래서 1997년 10월까지 노동부에 신고됐던 전국 사업장 체불 임금 금액이 무려 6,480억 원이었어요. 근로자들이 임금도 못 받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이미 위기 상황이었던 거야.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11월 19일,
당시까지 경제부총리였던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잘려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리게 돼요. 그리고 통상산업부 장관이었던 임창열 씨가 새로운 경제부총리에 취임을 하게 돼요. 총대 매게 된 거야. 임창열 부총리가. 그리고 환율 변동폭은 2.25% 범위 내에서 10% 범위까지 대폭 확대가 돼요. 그리고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돼요. 자, 이때 1997년 당시 이 머리가 조금 앞머리가 좀그 벗겨진 약간 흰머리 좀 약간 말라 빠진 분이 그 미셸 캉드시 당시 IMF 총재였고 옆에 있는 사람이 IMF 외환위기를 야기했던 강경식 경제부총리 대신 새롭게 경제부총리가 됐던 임창열 부총리예요. 임창열 부총리예요. 임창열 부총리. 강경식은 잘렸지. 자,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그 이때 IMF 총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청와대에 갔어요. 청와대에 가서 김영삼 전 대통령, 임창열 부총리, 캉드시 총재, 그리고 당시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회창 후보, 이인재 후보까지 당시 유력 베스트 3 후보까지 청와대 만찬에 와가지고 IMF 구제금융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들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날 22시 IMF 요청 사실이 공식 발표가 돼요. 그래서 스탠리 피셔 IMF 부총리하고 아니 부총재하고 그 티모시 게이디너 그 미국 재무부 차관보하고의 일단 접촉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해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12월 3일 IMF와의 협상이 최종 발표가 됐는데 임창열 부총리하고 미셸 캉드시 총재가 협상을 마치고 이제 정부 종합청사 대회의장에서 협상의 타결 수식을 발표하게 돼요. 그리고 캉드시 총재가 여기서 밝혀요. 대한민국에 지원할 자금 규모는 모두 550억 달러다. 550억 달러의 자금 조달 내역은 IMF가 210억 달러, IBRD가 100억 달러, ADB 아시아 개발은행이 40억 달러다. 그래서 총 국제기구에서 350억 달러 지원. 그래서 그 이후 4년 동안 대한민국은 IMF가 시키는 대로 경제 정책을 펼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IMF의 총재였던 미셸 캉드시는 이렇게 팩폭을 했죠. 대한민국은 눈앞에 닥친 현실적 위기를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결국 이 외채 문제는 단기간에 다 회복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외채를 굉장히 빨리 갚은 셈이에요. 4년 만에 갚았어. 공식적인 지원은 199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사실상 우리는 3년 만에 갚은 셈이에요. 하지만 돈 자체는 3년 만에 갚았지만 대한민국은 이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자살률은 올라가기 시작했고 가정이 붕괴되면서 별거, 이혼, 가족해체, 출산율 저하, 양극화, 고용 불안, 청년 실업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원인을 규명하려면 누구의 책임인가가 당연히 많이 나오겠지만 당시 여기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해서
그 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경향인 게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하고 당시 경제 주축이었던 재벌들이 묶여 있었어요. 보수 진영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면 보수 진영이 손해고 그리고 진보 층에서 원인 규명을 시도하려고 하면 경제계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가계 저축률이요. 1992년은 17.5%였는데 1997년에 12.6%까지 줄어들게 돼요. 가계 저축률이 12.6% 수준이 과소비라면 3%짜리 때 지금은 가계 저축률이 3%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이 과연 이게 지금 과소비 시대 아니잖아요. 세금이 더 늘었잖아. 지금은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가계 소득도 약화되고 생필품 가격은 그 OECD에서 지금 거의 상위권이에요. 지금은 저축을 어느 정도 할수 있으면 중산층이라는 그래서 사회보장 부담의 증가를 로 인해서 가계저축이 정부저축으로 이전된 거예요. 그렇고요. IMF 외환위기의 원인이 과다한 그 JMSUNG82님, 외채 때문이라고 별풍선 하면 1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네, 10개 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래서 그 약간 자산시장의 거품이 엄청 낀 거야. 그래서 그 근데 거품이 낀 것만으로 경제기가 온 상황은 아니에요. 그 부동산 광풍에 대해서는요, 그 노태우 정부 초중반기 때가 제일 심각했었던 게 그게 1980년대 삼저 호황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금이 넘쳐났었어요. 그리고 1990년대 초반 분당하고 일산 등 신도시들하고 주택 개발 지구들이 대대적으로 분양되면서 주택 물량들이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실명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 부동산과 관련해선 광풍은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1996년 좀 반등이 좀 있긴 했었지만 좀 오래가지 못했었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1994년에 그 최고점을 찍고 그 약간 하락세를 걷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부동산 침체의 영향으로 이미 그 몇몇 건설 기업들이 아까 제가 그 부도났던 기업들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짓다가 파산했었어요. 하여간 그래요. 자, 그리고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달성한 이후 1996년 OECD 가입하고 근데 김영삼 정부는 그러면 국민소득 1만 달러 유지를 하려면 원화가치 고평가를 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율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다량의 외화를 계속 수시로 방출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외화를 방출시킨 덕분에 1997년 10월 말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305억 달러였는데 12월 말에 204억 달러까지 줄어요. 그렇고 그 당시 외국인 투자들은 일본산들 제일 많이 했고 약간 외환위기 징조가 보이면서 일본은 채권을 회수하고 딜러로 그 달러로 바꿔가고 있었어.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그 뭐냐 사실 서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을 써주면 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서민들이 돈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이 계속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까지 30대 재벌 기업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의 5배를 넘었어요. 대기업들이 그동안 계속 빚에 의존해서 경영을 한 거야.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고, 1992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재벌들을 필두로 단기 외화 차입에 너무 많이 의존을 했었어요. 그래서 철강 분야에서 제철 기업 중에 세계 유일의 초일류 기업은 포항제철, 포스코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포스코. 그리고 그 뭐냐? 너무 손쉬운 기술 도입을 통해서 성장 전략을 택했던 것도 대기업이 실패한 원인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사왔죠. 자, 그렇구요. 자, 그럼 이 IMF 주도의 신자유주의 처방을 받으면서 경제 체질이 바뀌었는데요. 경제적 영향. 대한민국 문민정부는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따라가자 했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들은 그 당시 외환위기 당시 아무런 준비가 없었잖아요. 그렇고, 뭐냐. 그래서 매각을 했던 대기업이요. JMSUNG82님, 별풍선 10개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네, 10개 또 고마워요. 자러 갑니다. 수고하세요. 아, 네, 들어가세요. 자, 그렇구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요. 사실 망한 기업들 엄청 많아요. 하루에만 수백 개 기업이 막 망한 날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위기를 겪고 살아남은 기업들은요. 더 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강해질 기업들은 더 강해지고 망할 기업들은 망하고. 극과 극이죠. 그래서 대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당시 금융감독원 위원장이었던 이현재 씨의 역할로 인해서 그 대기업들이 확실한 시행이 전제돼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삼성도 삼성자동차를 매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30대 그룹 전원이 5일 만에 구조조정 계획 수립 및 제출을 끝내버려요. 그렇구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 공적 자금 180조 원이 투입이 된다는 거야. 오늘 한국사 얘기예요. 오늘 한국사 얘기고 그 국가가 부도났던 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공적 자금 180조 원 중에서 70조 원은 회수를 못하게 된 거야. 그렇구요. 그리고 이 여파로 산미, 청구, 해태, 한라, 한보, 진로, 쌍용, 대우그룹 등 유명한 재벌 기업들이 이때를 계기로 망해요.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끌던 현대그룹 역시 회사가 분할되어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산업개발,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현대아산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돼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주 회사 역할을 맡고 있긴 한데, 뭐 순위계 계통이 있어서 약간 그 재계 순위이거나 오히려 그 서열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은행들도 그 망했죠. 은행들도 여러 군데가 망했어요. 자, 그렇고요. 그 정치적 영향. 그래서 이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서 대선을 앞두고 그 신한국당 당원들이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을 사실상 출당을 종용을 하면서 사실상 당에서 쫓아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제17대 대선, 제15대 대선에서 뭐냐, 김대중 후보가 그 이회창 후보를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죠.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요,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기가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다. 그래서 IMF 등 국제 외교로 경제 문제를 풀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자기가 이미 대중 참여 경제론 같은 경제학 책까지는 그 입필했던 전문가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요, 그 반포대교 입구에다가 그 뭐냐, 용산구는 그 뭐냐, 의무 경찰들이 복무하는 그 초소가 있어요. 근데 그 이때 경의중앙선이 이 구간이 지하화가 되면서 청량리역까지도 열차가 오게 됐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정부 시대 때 정리해고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 등이 제시가 됐어요. 그렇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1997년 이 외환위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동아시아의 국가들 대부분의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 가장 큰그 후유증을 겪은 곳은 호주. 이로 인해서 그 미스코리아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수아르토가 시민혁명에 의해서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치하에서 억압을 받던 동티모르는 이때 독립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이 여파로 인해서 다른 쪽은 어떻게 영향이 바뀌었는지는 좀 잠깐 쉬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